박 시장은 별로 변하지를 않아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왜 아직도 그 진보 진영이나 뭐 이런 좌파 이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시장 없잖아요, 그죠? 제가 김성태 의원님 그 지역구에 뭐 여러 가지 내 지역 하고 있죠. 마시고. 네? 네. 이제는 서울시장 8년 차면은 국민 통합도 좀 생각하고 또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도 걱정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은 아직도 서초동 집회에 뭐 화장실 몇 개 갖다 놓고 가문 몇 개 갖다 놓고 이런 가십난의 시장 기사가 올라서 되겠습니까?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는 거죠? 예. 그 저 시장님 서울의 지금 마지막 노란자 땅으로 대규모 개발되고 있는 것이 마곡지구죠? 예. 이 마곡은 서울 선안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첨단 R&D 단지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님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곡지구 개발이 2009년 개발 계획이 시작되고 난 뒤에 시장 한 사람 바뀐 것밖에 없는데 결론은 잦은 이 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서 마곡은 난개발이 되고 2만 호의 그런 벌집 오피스텔 지구라는 오명도 안게 되고 또 1조 원대 이 랜드마크에 되어야 할 랜드마크는 이제 식물으로 축소됐고 그 식물은 급조된 탓에 연못에 물은 썩어 들어가서 악취가 나고 또 날파리와 모기 지들이 출몰해서 대려 지역 주민들에게 해모 기피 시설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뭐 저 자 답변 그럼 나중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지금 현재 개방 5개월 만에 그러면은 377만 명이 다 좀 한번 봅시오. 네. 그것도 애초 계획의 절반밖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께서 2011년 말 취임한 이후에 마곡 조선 계획이 몇 차례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까? 뭐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1차례입니다. 이게 조선공사만 뽑아봐도 10차례 공사 금액이 860억이 증가됐어요. 이게 건축공사비까지 합치면 수천억이 증가됐습니다. 더 잘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본래 목적대로 네. 하다가 그런 것이라면은 괜찮겠지만 문제는 시장님 측근들이 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 PPT 화면 보고 계시죠? 그 지금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서 계신 분이 건축 대통령이라 불리는 성효상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죠. 예,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겁니다. 오랜 친구이자 또 지금은 국가 건축 정책 위원장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2013년 마곡 조성 MA로 2년간 활동하면서 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자범이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수조원 때 마곡 개발이 이 사람 손에서 놀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마곡 광장이라든지 이런 뭐 설계 계획 변경 이런 게 그래서 2015년도 감사원에 지적받고 또 본 의원이 당시 국토해양이 국감 때 지적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뭐 기억 안 나시는 또 시장이 뭐 답변 잘 안 하기로 유명하니까 뭐 넘어가야죠. 또 문제는 이제 이 시장님 측근 관련 인사들이 이 마곡지구 마지막 서울시 개발 사업에 각종 사업을 따내는 거 있어요. 시장님 측근인 진모 전 정무부시장 알고 계시죠? 사실상 이분이 공천을 준 김용현 씨는 13년 동안 건축사로 일하다가 2010년도 건설사를 직접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첫 서울시의원에 당선됩니다. 이 김용현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임에도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입찰 자료를 모조리 요구합니다. 이 요구 내역을 보면은 토지 유형별로 1, 3순위 입찰 금액, 그리고 최종 낙찰 금액, 낙찰 차액, 입찰 관련 모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 직후인 작년 12월 달에 자신이 이사이고 본인의 부인이 대표인 건설사 명의로 마곡지구 입찰에 7군데 참여해가지고 4개 필치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알고 계시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시인이 서울시로부터 입찰 내부 자료를 받아다가 낙찰받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저 PPT 화면 네. 보시면은 김용현 시인의 지난해 선거 공보입니다. 시장님과도 직접 담화를 나눌 만큼 친분도 있네요. 신경 선거에 의원이 되지 않겠다는 문구. 다 제 사진 저렇게 찍어서. 왠지 하와 네. 와닿죠. 이 현재 낙찰받은 네 건 중에 두 건은 중도금하고 잔금을 납부 못해서 연체 중이고 아마 계약 해지 직전이고 아마 계약이 지금 SH공사가 해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능력도 안 되는 업체가 무리하게 낙찰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겸직 신고 내역을 보면은 상임위는 관련 없지만 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장입니다. 현역위원회 직위를 남용한 데다가 직무 관련성도 있어요. 본 의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은 SH공사 내부 조력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패방지법 시연행동강령조례 위반이라고 보는데 특히 서울시장 측근이라는 근세를 악용한 것이라면은 시장님 명예나 정치 행보에도 큰 오점이 될 겁니다. 그것을 떠나 서울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SOH공사를 감사하고 이 김용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확실한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이번에 한 가지 지적을, 더 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전에 희망제작소에서 같이 일했던 정상훈 씨 아시죠? 이분이 서울 핵심센터 센터장인데 이분이 사회적 그 보충질 안 하실 겁니까? 보충질 안 하세요? 2분 드립니다. 그건 안 되고. 알죠. 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그런 걸로 기억은 납니다.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 정상훈이라는 사람이 정상훈 씨는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파악하셨네요. 왜냐, 이 정상훈 씨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국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더함이라는 제 기업은 아는데 여기는 양동수 변호사라고 아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인가요? 국토부에도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앞에 질의하신 그 동명종합건설의 그 시원 그분 얘기도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그 의원님 질의한다고 해서 이 전체를 파괴봤는데 부지를 낙찰받은 것은 모두 SH공사의 경쟁 입찰을 거쳤고 또 서울시에 발주한 공사도 이게 완전 경쟁을 거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위약금을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청구할 예정이고요. 해약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시의원으로서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은 이제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였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효상 씨는 사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저도 보니까 경남고등학교 동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초대 총괄건축가로 저희들이 모셔와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정말 건축의 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아마 이 마곡 부분도 저희들이 총괄건축가로 모신 이유는 이게 너무 막 난맥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파주의 그 출판 문화단지도 잘 된 케이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